안녕하세요, 특장 대박차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 이수지 엘프 3.5톤 차량이고요. 특장 같은 경우는 이번에 한성 특장에서 새로 런칭한 슬라이드 소프트탑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차량 내부 살피고 외부 돌아보겠습니다. 옆쪽에 보면 데칼이 스무더 190마력 3.5톤 이렇게 써 있어요. 사이드 미러 발판, 시트는 가죽 시트. 내부 한번 살펴드릴게요. 예, 운전석 쪽으로 이렇게 윈도우 조작 버튼이 있고요. 안개등, 계기판, 예, 라이트 조작 버튼, 예, 스티어링 휠. 예, 우측으로 보면은 예, 크루즈 컨트롤, 예, DPF 강제지생. 센터 페시아 쪽으로 보게 되면은 오디오 공조 버튼, 비상등. 특이하게 이렇게 보면은 저 사이드 미러 조작 버튼이 이쪽에 달려 있어요. 센터 페시아 이쪽 아래쪽으로. 그리고 이제 시가잭, 뭐 차선 이탈 여러 가지 버튼. 그다음에 이제 카드 꽂게끔 돼 있고요. 이렇게 수납함, 예, 컵홀더 장착이 돼 있고요. 예, 조수석 쪽으로 이렇게 두 명 앉게끔 돼 있고요. 보면은 기아는 오토 미션입니다. 에코 모드 있고요. 이 사이드 브레이크, 이 컵홀더. 뒤쪽을 보게 되면 이게 굉장히 협소해요. 데일리 캡으로 보셔도 무방합니다. 기존에 뭐 현대 마이트나 만차에 비하면 거의 뒤에 공간이 없습니다. 위쪽으로 선바이저 수납함 있고요. 룸 램프. 운전석 쪽에도 이렇게 선바이저랑 수납함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내부는 대략적으로 살펴봤고요. 외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스포일러 장착이 됐고요. 앞판 같은 경우는 알루미늄. 옆면 같은 경우는 이제 걸쇠, 그 다음에 잠금 장착되어 있어요. 원터치형인데 이건 좀 이따 제가 여는 모습 보여드릴 거고요. 옆에 기존의 뭐 하임픽트나 뭐 칼라강판 알루미늄판이 아닌 타포린, 천막 소재인데 이게 특수한 천막 소재로 되어 있어요. 아래쪽 보게 되면 이제 차폭등 LED등이 들어가 있고요. 사이드 프로텍터 알루미늄, 스테인은 서스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흑바지 서스로 깔끔하게 장착을 해놨고요. 이제 뒷문 고정 장치입니다. 네, 뒤쪽에 보시면 예전에 그 제가 한번 소개시켜드린 알루미늄 윗바디처럼 깔끔하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뒷문이 뒤에 차폭등 설치가 되어 있고요. 뒷문 같은 경우는 이제 로킹로드 메릭 타입 알루미늄 문짝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예, 잠금 장치도 이렇게 요런 타입으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 로킹 노드 메릭 타입은 이렇게 장착이 돼요. 뒤에 레어 컨비네이션 램프 같은 경우는 이제 서스로 케이스를 깔끔하게 접어서 장착을 해놨습니다. 뒷범퍼. 예, 뒤에서 보면 이제 한성 예, 이니셜을 이렇게 서스에다가 레이저를 이렇게 마킹을 해가지고 이렇게 장착을 해놨어요. 뒤쪽에. 우선 오픈 여는 제 모습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선 이렇게 원터치로 되어 있습니다. 이 보면은 이 손잡이 원터치로 되어 있어요. 누르고 제끼면 걸쇠가 풀어져요. 제끼고 나서 그냥 손쉽게 예, 손쉽게 그냥 밀어버립니다. 밀어버리고 중간에 이제 스토퍼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스토퍼를 이렇게 해놓으실 수 있습니다.
바닥은 핀란드산 이 21T 자작나무. 요게 굉장히 내구성이 좋은 목재입니다. 요게 적용이 되어 있고요. 바닥 깔깔이 걸 수 있게끔 이렇게 이트릭 타입으로 이렇게 마감 처리해 놨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롤라 레일입니다. 롤라 레일이고 여기 알루미늄인데 옆에서 지게차로 쳐도 변형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요 같은 게 이제 옆면 이제 물건이 치면은 예, 밖으로 튀어나오지 않게 지지대 드는 이제 지지대 기둥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둥 역할을 하는 거고요. 요것도 한 번 더 잡아주도록 이 천 안에 이렇게 이 천 안에 이렇게 보강이 되어 있습니다. 요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이제 위 하나 이 아래 하나 설치가 되어 있어요. 요게 위아래로 유격을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이게 접힐 때 쭈글쭈글해지는 거를 원활히 접히도록 해주는 그런 옆 지지대입니다. 이 플라스틱 지지대. 천장 같은 거 이제 하이임팩트 소재로 처리를 해놨고요. 원터치 잠금장치 내부입니다. 요게. 요 슬라이드 소프트 탑 같은 경우는 이제 장점이 되게 많아요. 그 중에서 이제 큰 것들이 윙바디 같은 경우는 이제 높이가 많이 올라가요. 생각보다. 왜냐면은 윙 열리면은 위로도 대략 1m 50 정도는 더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내부 공간 한 5m 정도 차지하는데 요 차량 같은 경우는 그런 공간이 필요가 없어요. 요 상태로 고대 들어가서 옆문만 따면은 물건을 싣고 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협소한 공간에서 사용하기에 굉장히 편리하고요. 슬라이딩 소프트 탑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가볍습니다. 앞뒤판도 알루미늄이고요. 옆에 보면은 이 골조가 안 들어가요. 이 타포렌이 천막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 부분이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가볍기 때문에 차에도 무리가 들어가고 연비도 향상이 되고요. 그런 점에서 강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옆에 같은 경우를 보시면은 이렇게 요걸 이제 칼라 이제 프린팅 하는 건데 디지털 프린팅을 하는 건데 요런 거 같은 경우는 차가 클수록 굉장히 홍보 효과가 좋아요. 보면은 이제 신제품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광고가 새로 나올 때 새로 붙였다 뗐다 할 필요 없이 요 타포리만 바로 교체를 해주면은 바로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어떤 분들은 단점도 얘기하시더라고요. 단점이 뭐냐, 단점이 이제 자동이 아니고 수동이지 않냐, 그 다음에 뭐 위로 이제 물건이 좀 높으면은 지게차 상차할 때 불편하지 않냐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게 이제 위쪽도 이게 금액이 좀 더 추가되면은 상승으로 짤 수가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 소프트 탑 상승이 가능합니다. 오늘 이수지 엘포 3.5톤 슬라이드 소프트 탑 알아봤습니다.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